제네시스 DH 좌측에 있는 키를 오른쪽에 있는 G90 스마트 키로다가 이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90 스마트 키는 7버튼이고요. 4버튼에다가 나머지 3개를 같이 연결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7버튼을 구매를 했습니다.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스마트 키는 저렇게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게다 풀리는데, 요즘에 나온 G80이나 뭐 GV70 8버튼 스마트 키는 분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히 분해를 하고요. 기판을 다 드러낸 상태에서 한번 개조를 해보겠습니다. G90 스마트 키는 미리 저렇게 기판을 가운데를 가공을 했고요. 가공을 한 이유는 가운데 쪽으로다가 배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겹쳐서 가운데로다가 배선을 집어넣은 다음에 조립을 해야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작업 전에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이제 테스터기를 가지고 꼭 찍어봐야 합니다. 저렇게 이제 납땜 포인트랑 그리고 어느 부분과 쇼트가 나는지, 어느 부분이 연결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이 하나를 대시고 소리가 나는 쪽은 이제 접지가 연결이 된 쪽이고요. 그 반대쪽에다가 이제 납땜 포인트를 잡아서 납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인트도 다 찾았으니까 미리 그 연결할 곳에 납땜 포인트에다가 납을 한 번씩 먹여주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준비한 케이블을 가지고 이제 버튼 쪽 4개, 그리고 접지 하나, 그리고 LED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부위에 납땜을 케이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 기판에 케이블을 납땜을 다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한 케이블을 쇼트가 났나 안 났나도 다 테스터기로다가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저런 실리콘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아까 보셨던 G90 스마트 키 미리 가공한 것이고요. 저렇게 기판을 겹친 다음에 버튼 쪽에 이제 납땜을 해야지만 이제 버튼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G90 기판에 아까 원 기판에 그 연결했던 케이블을 하나씩 버튼에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4개, 그리고 접지 하나, 그리고 LED 2개 이렇게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다가 만약에 버튼이 비어있는 공버튼인데 그쪽에도 같이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원하는 버튼을 반대쪽에다가 하나씩만 더 선을 연결을 해서 점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납땜은 마무리가 됐고요. 영상에는 없지만 테스터기를 가지고 쇼트 검사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배터리를 집어넣고 이제 불이 들어오면 정상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배터리 홀더는 미리 가공을 해서 저렇게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영상 여러 개를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배터리 홀더 만드는 과정 그리고 납땜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는요. 꼭 구독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연실온 처리하고 마무리로다가 이제 위에 뚜껑, 순정 뚜껑을 덮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을 마쳤으니까 순정 케이스에다가 기판을 조립을 해야 되겠죠. 저렇게 조립을 하고 이제 배터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판을 하나 더 얹었기 때문에 뚜껑 쪽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평평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원 기판이 옆쪽이 약간씩 튀어나와서 꽉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 기판을 살짝 가공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고요. 저는 아까 미리 모든 작업 전에 처리를 했고요. 저렇게 배터리를 집어넣고 작동이 잘 되나 재확인 후에 뚜껑 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평탄화를 해가지고 닫는 부분을 잘 가려낸 다음에 뚜껑을 덮으면 순정처럼 동일하게 조립이 되고요. 저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넣는 건 키링이고요. 이제 조립을 다 마쳤으니까 마무리로다가 주파수 테스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네시스 DH 스마트 키를 제네시스 신형 G90 스마트 키로 개조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쪽 3버튼은 워낙 없는 버튼인데, 반대쪽 키와 연결을 해갖고 같이 사용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